비켜봐. 저희 오늘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날입니다! 소리 찔러! 우리가 캠핑카를 1년 반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 우리 집이 진짜 처음 생기는 거라. 대박이다. 정착이라는 걸 하는구나. 설레. 진짜. 아, 걱정돼. 걱정돼? 걱정된다고요? 네. 왜? 정착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내가 류아 뱃속에 아기를 정착시키지 않을까? 아, 나는 근데 오빠 원래 한 달 살기를 하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아예 없는 거야. 오히려 다음 집까지 뭐하지 살아야 되는데 뭐하지 야 말하잖아. 하나도 안 아쉬운 거야. 기대가 더 크구나. 부푼 희망은 뭐야? 여태까지 희망이 없었어? 아니. 우리 결혼한 지 1년 반인데 류쌤은 본인 집에서 나온 지 3년이 됐고, 그러니까 3년 만에 뭔가 집다운 집이 생기는 거고, 그 전에 저는 세계일주 1년 반 넘게도 포함이니까 저는 진짜 한 5년 만에 정착하는 집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신혼집이니까 혼수도 이제 마련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주도가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어차피 가서 바로 깔 거니까. 엄청 열심히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지금 비가 옵니다. 오, 상여자. 저거 뭐야? 사랑하세요 뭐든 뭐야? 아, 크다 크다. 든든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제주도에서 전문적으로 이삿짐 네. 배달해 주시는 네, 이삿짐 김민일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좀 문제야. 이거 위에다 실어 가지고 아, 반은 있어요. 발 제가 발을 혹시나 몰라 챙겼는데. 이게 거기 안에 있던 건가요? 캠핑카에 네. 이만큼 있었는데. 네. 근데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 얘야, 빨리 박스 옮겨라. 애미야. 제가 여기 앞으로 빼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아, 내가 병준이한테 이삿짐 없다 그랬거든. 야, 한 달 살기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삿짐이 있어 이랬는데. 개 많아. 아, 싸우니까 그렇죠. 너무 많아. 이제 한 5년 사실 건가 보네요, 사장님들. 하나, 둘, 쫙빠 쌉빠. 아, 진짜. 야, 씨, 반대로 눕혀야 돼. 반대로 눕혀야 되는데, 잠깐만. 아, 이게 너무 무거워서. 어, 화이팅! 아, 오빠! 이삿짐 날라봤어, 이렇게? 아니요. 처음이지? 네, 없어요. 아, 내가 또 너한테 이런 좋은 착용감을 선사했구나. 아, 너무 뿌듯하다. 어, 졸라 가스라이트. 얘 괜찮나? 천천히 가자, 너. 괜찮아, 괜찮아. 갑시다. 그냥 진짜 한 집 살림 나왔지. 어, 아니, 두 집 살림인 것 같아. 특히 그 과속 방지턱에서 엄청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아직 브레이크가 없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에이톤 트럭이야? 아, 육지에서 탁송료까지 해서 160만 원에 가져왔다고? 네, 맞아요. 아내 형님이 네, 갖다 주셨어. 23만 킬로 뛰었네? 제가 한 2만 탔으니까 아마 21만에 왔을 거예요. 아... 제가 한 1년 반 탔거든요, 이제. 와, 우리도 잘 간다잉? 아, 이거 포터 이거 짱이에요, 형님. 고장이 잘 안 나요, 그게. 우리도 좀... 알잖아, 포터. 아, 우리도 아, 네, 포터잖아. 그치. 우리도 고장 아. 한 번도 안 났잖아요. 진짜. 에어컨은 없는 거지? 아,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없는... 거의 송풍에 가까운 에어컨. 아,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 거,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저만 의자에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 아, 진짜 있네? 이 새끼 혼자 통풍매트. 아니, 제가 원래 사람을 잘 안 태워요, 여기. 그래서 아, 굉장히 진짜 특수한 상황이세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 네네네네네. 너가 뭐 지금 제주도 꽉 잡고 있긴 하지만. 아니. 좀 네, 제주도 살짝 설명해줄 수 있을까?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난산이 다방이라는 카페랑 난산이 큰지 게스트하우스 운영 중인 김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뭐야, 야, 가족 방지 또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원래 세계행을 한 5년 했고 5년 하고 이제 여행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유튜브를 제가 직접 못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출연을 해보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아~ 이번에 그 네. 트와이스 지효씨 그것도 지효씨가 그 여섯 번째네요 거기가. 어, 세입자. 세입자 예, 거기도 예, 거기도 들어갔고. 와, 이 정도로 전략을 짜야 위성도 띄우고 하는 거야. 위성이요? 이렇게 힘들구나. 돈 많이 벌어서 엘리베이터 있는 집 가자. 아이고. 아, 그래도 행복해. 행복해, 진짜. 제가 대단히 많이 아, 진짜. 와, 진짜. 아니, 오빠 얼굴이 씻어야 되지. 와, 얘 전문가가 있는 이유랑 지사에 돈을 쓰는 이유가 있구나. 7월 이사는 이거 와 진짜 힘들다. 아이고 땀으로 다 젖었네. 아 이거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저 진짜 네, 너무 고생했다. 아, 3층 나와서 저 해도 있을게요. 어디 뭘 써? 화장실? 화장실 많이 써. 똥도 싸도 되고. 아니 똥은 아닌데. 민준아 일로 와봐. 여기 위에만 같이 가보자. 네네 좋아요. 아 여기는 침대랑 나야 되네요. 우와 좋은데요? 여기 나쁘지 않지. 여기 사시고 내가? 아니 아 별로 아 나도 밑에서 살고 싶어. 아 네네네. 형 복층을 좋아하시네. 복층 좋아. 이유가 있어요? 복싱 좋아하는 이유? 아니 뭔가 그 아지트 같은 느낌이 딱 들지 않아? 아 그쵸. 좀 다락에 대한 그 로망이 있죠. 와. 아 대현아 진짜 수고 많이 했다. 아, 너무 아니, 힘들다. 와. 아 쉽지 않아요. 아니 두 분이서는 진짜 너무 힘들겠는데. 아 이게 여기 전 집주인이 와 대박이다 이거. 여기 제주도 페트병 뚜껑을 모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 근데 이게 선물이라고 우리한테 지금 놓고 간 거거든? 아 편집가 수고했어요? 어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거래. 아 너무 고맙다. 근데 이거 진짜 환경도 살리고 여기다가 화분 하나 올려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아 화분? 하루가 되는데. 아, 갈게요. 바이바이. 네. 나 집이 너무 마음에 드네. 그래? 어떤 점이 마음에 듭니까? 아 그냥 어 여기 해가 이렇게 그래도 들어온다잉? 너무 예뻐.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생각만 해도 상상만으로 설레네. 근데 나랑 류쌤이랑 이 감성이 안 맞아. 나도 그동안 집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나도 그 감성을 쫙 녹여서 꾸미고 싶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땐 류쌤은 좀 뭘 몰라 인테리어를. 진짜로 이게 진짜야. 아. 그 좀 부딪힐 것 같아 인테리어 할 때. 아 좀 전에 뭘 했는지 알아요? 무슨 장 같은 걸 하나 사서 여기에다 이렇게 놓치해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주방이랑 이거를. 아, 분리를 해야지. 왜냐면 봐봐 오빠 여기 여기가 우리 거실이 좀 작잖아. 주방 겸 거실이란 말이야. 근데 이 거실, 주방, 여기 세탁실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된다고. 잘 봐봐. 그럼 여기에 뭐 아일랜드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탁자 갈 때도 불편해. 가스레인지 키러 갈 때도 불편해. 여기 갈 때도 불편해. 여기서 일로 갈 때도 불편해. 그냥 불편하고 왜 놔? 여기다 놓으면 좋겠어 나는. 그럼 그런 건. 유쌤. 난 그냥 오빠랑 대화도 안 하고 싶어.
아, 네, 한 번만 들어봐봐. 그 나온 거를 여기다가 놓으면 좋겠어, 난. 거실이 작아. 그러니까 근데... 개방감을 쫙 줘야지.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아니,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동안. 올라가. 나도 지평이야. 안 돼. 그러면 합의를 하자. 어떤? 1층은 내가. 2층은 오빠가. 근데 나는 류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내려오지 마. 야, 저기 화장실도 없어. 욕망 하나 놔줄게. 아, 그렇게 진짜 완전 분리해서 한번 꾸며볼까, 그러면? 응. 안 될 텐데, 나한테. 아, 그래도 어쨌든 각자의 로망이 있잖아. 완전 있지. 난 완전 있어.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집이 생긴다면 이런 상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근데 나는 주방에 이렇게 딱 요리 도구들 예쁜 것도 좀 갖다 놓고 냉장고도 있잖아. 밑반찬이라 이런 거 반찬통 해가지고 딱딱딱 해서 딱 정리해 놓고 싶거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못 하잖아. 할 줄도 모르고.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요. 나 산림 구단이에요. 주부구단. 그냥 구대 맞으실래요? 아, 하도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손을 놓은 거지. 나 주부구단이었어. 산림 아니야. 나는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 커피 테이블.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안 맞는다 진짜. 1층 나 2층 해서 터치 진짜 안 하게. 우리 한 달 걸릴 거 아니야 꾸미는데. 최종적으로 해서 1층 2층 구독자님들한테 투표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무릎으로 명치한테 세게 치기. 매일 한 번씩 오빠 가운데 손가락 여기다가 침 하나 놓기. 정말로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한수 배웠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고자입니다. 이렇게 절 한번 하잖아. 그때 발로 머리 이렇게 살짝 눌러도 돼. 그거까지, 거기까지 돼? 안 돼? 돼. 대, 진짜 된다고? 왜냐? 내가 이길 거니까. 자, 그러면은, 나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게 많았다고. 보세요. 여기 2층인데, 여기는 다락방 같은 느낌이지?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은, 꽤 큰 거실과 여기에 조금 방 느낌이 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리고 베란다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꾸미기에 되게 불편한 그 최악의 조건을 갖췄어요. 여기 뭐 꾸며봐야 뭘 어떻게 꾸미겠어. 어떻게 변할지. 야, 근데 여기는 진짜 술 먹고 내려가다 큰일 나겠다. 화장실은 뭐 딱히 꾸밀 거 없으시잖아요, 그죠? 화장실은 그러면 비포 애프터 안 찍을게요. 지금 제가 비포 왜 다 찍는지 알아요? 왜요? 비포를 찍어놔야 이 양반이 딴소리 안 하니까. 잘하세요. 지금 문제는 냉장고가 지금 없어가지고. 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요런 분위기입니다. 오늘이 이삿날이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 업로드 날이어가지고 계속 편집을 하다가. 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을 좀 빨리빨리 해. 아, 카메라 쟁탈전이 생겼어 지금. 뭘 쟁탈. 내가 고프로 하나 사줄게. 지금 시간이 9시 36분인데 8시 40분에 오늘 업로드를 하고 정리를 아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했냐면요, 아,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저 언제 다 정리할 거예요? 와, 진짜 정신 없다. 딱 요 정도입니다. 어우, 거의 침낭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침대도 지금 빨리 사야 되고. 나는 지금 가장 걱정이 그 냉장고요. 류쌤 좀 빨리 좀 사. 아니, 한 달, 두 달씩 걸리니까 사는데 그거 내가 사버려? 안 돼. 그럼 빨리 좀 사, 불편하니까. 알았다고. 아니, 뭐 예전에 신발이 하나 필요하대요. 발이 아프대. 그래서 신발 사. 내가 사줄게. 매장을 한 8군데 돼가는데 안 사요. 결국 3달 뒤에 샀어요, 신발을. 어찌야, 물어. 이제 물 때 된 거 같아. 물어. 아, 일단 뭐 좀 먹자. 우리 저녁도 안 먹고. 폭포집 갈수. 나 업그레이드 됐지. 아, 이동하면서 하기? 이제 우찌한테 마당은 없네.
너 인마 조윤신들 다 갔다 인마. 그니까 인마. 아이고 여기 닭발 한번 봐야겠구나. 오 1967 도착. 이삿날은 동닭이지. 아유 왜 이렇게 신났어? 오늘 수우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생맥주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됐다. 잘 죽겠네. 요거는 양념이고, 요거는 이제 파닭. 네. 아 근데 진짜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다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린 다음에 튀겨. 새우 이렇게 벌린 듯이. 먹기 진짜 좋겠지? 안 뺏어먹는다고. 진짜. 어? 수 있는 아 애매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발표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 지금 뉴쌤 자고 있으니까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있죠 이 공간, 이 주은 공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좌식으로 된 리클라이너가 있어요. 푹신푹신한데 이렇게 뒤로 딱 제껴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딱이야 내가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여기를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냐? 빔 프로젝트 해가지고 영화관처럼 둘이 딱 앉아가지고 영화관. 이쪽에다가 조금 세련되게 조명도 탁 이렇게 쳐가지고 약간 바 같은 느낌, 고급 느낌으로 여기에다가 딱 술집을 만들까. 여기도 지금 내가 봤을 땐 야외 포차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얘 때문에 뭔가 수명 쉴 것 같은 느낌. 이 집을 처음 봤을 때는 여기 2층에 딱 작업실을 만들어놓으면 진짜 좋겠다. 작업 업무 환경도 좋아지고 작업실 놓을 공간이 없네요. 손님들이나 뉴쌤이나 저나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보이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에 뭘 놓냐? 낚싯대. 저는 지금 사이즈가 나왔어요. 배달하고 그랬는데 네. 그동안 한 거 중에서 톱3 안에 들어가는 대박 깔끔한 거 완전히 얼로 화이트. 뭘 새 거 같다. 아 새 거야 새 거야. 잘 갔네. 그니까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사이즈가 딱 맞아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좀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잖아. 왜? 난 너무 너무 딱 맞으면은 마음이 좀 그래. 썼어. 아, 저 오른쪽이 좀 더 넓잖아. 어, 괜찮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잘못 잡아. 진짜. 그 정도? 냉장고 생겼다. 이거 빨리 넣어야 돼, 이거. 너무 빨리 넣자. 새 냉장고가 쿠팡에서 100만 원 넘더라고. 내가 당근에서는 53만 원에 샀어. 잘 산 것 같아. 몇몇은 비닐도 아직 안 떼가지고 내가 뗐어. 이거는 이제 오빠 거기... 여기만 해. 알았지? 어 거기? 어 여기만이야. 두 칸 줘 두 칸. 여기만이야. 아 좀 작은데? 여기만. 저 이사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와 생각보다 진전이 잘 안 돼요. 멀었어. 아니 류쌤 너 우리 이 로망이 있잖아.
어? 유리잔. 딱 유리잔이랑 뭐 이렇게 접시랑 해서 해외 여행 다니면서 정착하면 할 거라고 좀 몇 개 사놨잖아. 그래. 그거 어딨어? 그걸 좀 보여드리자. 진짜 고이고이 모셔왔지. 캠핑카에 1년 있었지. 자, 류쌤의 안목입니다, 여러분들. 아, 왜 그 그따가 1년 전 안목이잖아. 자, 접시인가요? 응, 접시. 오, 예쁘다. 오, 이쁘다. 예뻐, 예뻐. 이거 1,000원 정도? 이게 그냥 초록 같지만 사실 이렇게 검은 점가특이 박혀 있다고. 아, 이거는 좀 난 개인적으로 우리 엄마 감성인데? 이거 같은 엄마 감성. 예뻐. 이거는 어떤 용도야? 이거는 수박 화채 담는 용도. 약간 디저트 그릇 같은데? 아이스크림 그릇. 아, 아이스크림 괜찮겠다. 오타루에서 사고. 오, 이거 이쁘다. 아, 이거는 좀 몇 번 먹었다 우리가. 이거 와인잔, 와인 담아 먹었지. 이거 우리 캠핑카에서 두 개에서 5,5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 진짜 나의 야심작이다. 먹부 아니랄까 봐. 너무 예쁘지? 어? 어제 수박 먹자. 수박 먹잖아, 이거 봐. 많이 샀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까니까 진짜 수딱지네. 저희 외국 갈 때 캠핑카 맡아주신 구독자님이 계시는데 너무 귀여워. 안에 진짜 귀여워. 오, 진짜 귀엽다. 오우. 이것도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 딱 포인트 아니? 아, 좀 야심차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옷밖에 없네. 힝. 이제 앞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지금 빨래를 했는데 빨래 건조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사는 것도 일이어서 되게 약간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받은 기분이긴 한데 이것마저도 즐거워 사실. 이거 하나하나 막 보면서 막 계속 보면서 막 상상해. 여기 어울릴까? 그래서 이거 보다가 만약에 발매트 봤어. 그러면 발매트를 꼭 끝까지 보다가 구매를 눌러야 하잖아. 근데 이 발매트랑 어울리는 수건.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오면은 여기 삼양 검은 모래 해변이라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집 앞에 이렇게 바다가 또 있어. 오빠 다 맨발 걷기 하셔. 엄청 그래. 많이. 그래. 맨발 걷기 엄청 많이 하셔. 우리 사람 몸에도 되게 미세하게 전류가 흐른대. 지구는 엄청 강한 에너지의 전류가 흐른대. 그거를 신발 없이 딱 붙여서 결합시키는 거야. 지구의 그 에너지와 사람의 에너지를. 그래서 병 치료를 엄청 많이 한대. 류쌤도 여기서 매일매일 맨발 걷기 하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뭘? 알코올 중독. 아, 확실히 모래가 검으니까 진짜 좀 분위기가 다르다. 맞아 맞아. 사실은 뭐 이렇게 집 구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평범한 과정이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완전히 또 새로운 도전이잖아. 일단 류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찐 류쌤인데 내가 너무 고생시켰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나 진짜 텐션 다르지? 너무 좋아하니까 막 설레야지. 연애할 때도 안 그랬는데. 아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 우리 집이다 하는 게 되게 그냥 그런 사소한 게 너무 좋고 밤에 잘 때도 아, 내일 이동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에 너무 일단 마음이 편안해. 신경 쓸 게 많이 없어. 우리 성격상 좀 제주도에서 오래 있을 수도 있어. 맞아. 움직이기도 귀찮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둘 다. 하나하나 이렇게 소소하게 꾸며보자고 우리 스타일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재밌게 봐주시고 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은 이제 댓글 좋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저희도 큰 힘이 되고 더 재미있는 영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쉬워. 더 하면 안 된다. 나 고프로 사줘. 안 되겠다.
고프로 사면 못생기게 나오는데? 나 오빠가 그거 쓰라고.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아웃. 피스아웃. 우찌도 피스아웃.